정말 무더운 하루였습니다. 8월의 첫 주말인 오늘, 제주도 한라산을 뺀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가뜩이나 더운데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푹푹 찌는 한낮의 공업사. 후덥지근한 공기 속에 용접 작업이 한창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작업복이 땀으로 물들고 용접공은 얼굴에 맺힌 땀을 닦아냅니다. 다 젖었어요. 옷이고 뭐고 간에 다 젖는데 저희 일은 뭐 벗을 수도 없고 옷을 입고 일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다 타니까 피부가 빨갛게. 용접기계의 표면 온도는 약 170도. 주변은 약 40도를 웃돕니다. 작업 중에는 에어컨을 켤 수도 없어 열기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예, 용접이 특수 용접이라서 가스가 날리면 안 되니까 에어컨도 실제로 이렇게 놨는데 무형 지물이에요, 여기. 야구 경기를 앞둔 잠실구장은 더그아웃 온도가 4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폭염으로 경기가 취소될 수 있어 관중들이 한동안 입장하지 못한 채 땡볕에서 기다렸습니다. 선수들의 탈진 우려도 제기됐지만 경기는 시작됐습니다. 가축들도 폭염에 괴롭긴 마찬가지입니다. 34도를 넘는 찜통 더위에 오리들은 주저앉아 숨만 헐떡입니다. 열기를 식힐 물 한 개에 환풍기까지 동원됐지만 더위를 이기기엔 역부족입니다. 양산은 오늘 낮 최고 기온 39.3도로 올해 이 지역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밀양과 동해도 37도를 웃돌았고 서울은 34.2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경기도 전역은 올해 처음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위기경보는 가장 높은 등급인 심각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1,3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밤에도 숨막히는 더위가 계속되는 열대야 때문에 피해가 더 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장호림 기자, 지금 서 있는 그곳은 몇 도 정도 됩니까? 네, 저녁 7시를 넘어서면서 현재 온도는 3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계속된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 수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어제까지 전국의 온열 질환 환자는 총 1,390명, 사망자는 8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어제 오후 경남 밀양에서는 밭일을 하던 6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저녁 시간대 온열 질환 환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저녁 7시에서 자정 사이 발생한 환자만 1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너무 덥고 해서 시원한 데 들어가려고 카페 가면서 많이 활동하는 것 같아요. 없는 방은 들어갈 수도 없는 것 같고 너무 끈끈하고 해서 손도 씻고 막 그러는데도 너무 더우니까. 전문가들은 충분한 수분 섭취가 온열 질환 예방의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보다는 이온음료나 물이 좋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탈수를 더 많이 초래를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가능하면 시원한 물 그리고 이온음료 같은 것을 섭취를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수분 섭취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찜통 더위를 피해서 바다로 계곡으로 이 피서지를 찾아 떠나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대야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강원도 대관령 지역은 폭염 피난민들로 연일 북적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자함 기자, 지금 대관령은 선선합니까? 네, 저는 지금 해발 830m에 위치한 대관령 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람은 솔솔 시원하게 불고 있는데요. 이곳 온도는 27도로 서울보다 5도가량 높게 나타나면서 피서객들이 붐볐습니다. 휴게소 공터에는 캠핑카 수십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야외에서 의자를 펴고 시원한 바람을 즐깁니다. 벌써 오자마자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지금 이 시간 엄청 더울 시간인데도 벌써 저녁 때가 되니까 금방 시원해지네. 아, 원주고 어디고 될 게 없어요. 여기가 제일 시원해요. 댕김서 보면. 안 쉬어봐서 그런지 몇백 대 그냥 쫙 돼 있어. 돗자리를 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민도 있습니다.
야, 우리 이번에 휴가인데 어디로 갈까 생각하니까는 그래도 좀 시원한 데로 가자 했던 게 여기였던 것 같아요.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 추위를 느꼈다는 방문객도 있습니다. 손난로를 한 두 개 정도 흔들어서 이어놓고 자요. 안 그러면 조금 추운 걸 느끼겠더라고요. 대관령의 8월 평균 기온은 19.7도입니다. 기상 관측 이래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7도를 넘어선 풍경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기상청이 전국적으로 당분간 열대야가 지속될 거라 예고한 만큼 휴가철 대관령을 찾는 발길은 꾸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대관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도심 도로 한가운데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뒤따르던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술을 마신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복 7차선 도로 한가운데 흰색 소형 차량이 멈춰서 있습니다. 소방, 경찰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차량을 확인합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 차량이 멈춰 있다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깜빡거리고 119 신고 이렇게 달아보고 미리 깨고 들어갔는데도 안 깨더니 신고가 몇 개씩 차가 많이 밀려버렸어요. 경찰과 소방이 즉시 출동해 조수석 창문을 깨고 운전자를 차 밖으로 꺼냈습니다. 운전자는 이곳에 차를 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방이 출동해 문을 두드린 뒤에도 잠에서 깨지 못했습니다. 안에서 이제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것 같다는 긴급 상황인 것 같다는 그런 추정되는 신고였어요. 현장 가서 보니까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하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다행히 차량 정체 외에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불러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시내버스가 신호 대기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다른 차들도 연쇄 추돌을 했는데 버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을 찾은 20대 여성이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환자를 조심스레 끌어올립니다. 대둔산 삼성계단 인근 바위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8시 5분쯤. 80m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었습니다. 구조에 나선 소방당국은 소방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80m 아래로 떨어졌고 산 게 기적이에요. 나무 이런 걸 부딪혀가지고 구조가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시내버스와 1톤 화물차가 인도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버스가 신호를 기다리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차량 9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60대 버스 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전 8시 16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새벽 2시 10분쯤엔 제주 서귀포시 한 음식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대피했지만 옆에 있던 SUV 차량까지 모두 탔습니다. 운전자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에서 에어컨을 켠 채 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또 우리의 선의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해복구 지원을 제안하자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목적이라면서 오히려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압록강 수해 지역 주민들을 구출한 공군 비행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한 언론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최근 홍수로 북한에서 1,0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남한 내 언론 보도에 대해 날조된 여론이라고 반박한 겁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 적들의 쓰레기 언론들은 우리 피해 지역의 인명 피해가 1,000명 또는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이러한 모략 선전에 집착하는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목적은 뻔하다고 까발키시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신의주에서는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하며 대남 적대의식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하시면서 악랄한 모략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국 쓰레기들의 상습적인 버릇과 추악한 권세를 신랄히 지탄하셨습니다. 이틀 전 우리 정부가 북한 홍수 피해에 대한 긴급 물자 지원 의사를 밝힌 후 첫 반응인데 지원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원 품목,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는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조속한 호응을 기대합니다. 북한의 집중 폭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반응은 북한 주민들의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남측에 화살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체리 뉴스 최선입니다. 미국 대선 대진표가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달 뒤 해리스 후보와 TV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하면서 지지를 선언한 지 12일 만입니다. I am honored to be the presumptive Democratic nomine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해리스는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온라인 투표 하루 만에 대의원 절반 이상의 표를 얻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널A에 해리스 단독 후보였고 지지냐 아니냐만을 묻는 투표여서 빠르게 결정이 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Just one day after we open voting that the vice president has crossed the majority threshold and will officially be our nominee next week. Folks, that is simply outstanding.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다음 달 4일 해리스와 대선 TV 토론을 하기로 폭스뉴스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의 후보 사퇴를 촉발한 지난 6월 말 토론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두 사람의 첫 양자 토론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해리스 측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 해리스 캠프도 이 토론에 실제로 합의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해리스는 조만간 자신의 러닝메이트가 될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예정인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는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주 주지사는 주말 일정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로이터 통신이 미국 성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의 오차 범위 내에서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대진이 이제야 정해진 만큼 남은 세 달간의 판세는 엎치락뒤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중동의 전운이 다시금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하마스가 최고 지도자 암살에 대한 보복을 공언한 가운데 암살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이 먼저 하마스를 공격해서 핵심 지휘관을 사살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뼈대만 남은 차량이 붉은 화염 속에서 활활 타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군사 조직원들을 수송하던 차량을 기습 공격한 겁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사령관 하이셈 발리디를 포함해 총 5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 31일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당한 이후 이란을 중심으로 한 저항의 축이 보복을 공식화하면서 중동 지역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 이스라엘 매체는 서방의 소식통을 인용해 유대교 명절인 티샤 베아브 기간에 맞춰 이달 12일, 13일쯤 보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기는 솔로몬 성전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파괴되는 것을 애도하는 명절인데 이스라엘 내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대교 명절 기간을 노린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시각 어제 카타르에선 44도의 무더위 속에서도 추모객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하니예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포함한 중동 곳곳에서 하니예를 추모하고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의 전면전 우려가 커지자 항공모함과 구축함 등의 추가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The secretary will be directing multiple forthcoming force posture moves. 한편 뉴욕타임즈는 이란이 자국 고위 정보장교 등 20여 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는데 하니예 암살을 막지 못한 보안 실패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수산물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전국 54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까지 환급해줍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찜통 더위에도 수산물 가게 앞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산물과 건어물 가게마다 온누리 상품권 참여 문구가 붙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최대 2만 원을 환급해줍니다. 갈치부터 고등어까지 안 비싼 게 없는 고물가에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을 생선과 건어물까지 양손 가득 담습니다. 국산 멸치 사고 이렇게 2만 원도 싸게 받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서 또 다른 거 원하는 것도 살 거예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상인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었고요. 장사가 많이 잘 됐어요, 오늘. 저도 저녁에 먹을 찬거리를 좀 사봤습니다. 갈치 한 마리에 새우젓 한 통, 김 한 단까지 총 3만 5천 원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았고 총 2만 5천 원에 구입한 셈이 됩니다. 환급 행사를 진행하는 전통시장은 전국 54개, 서울은 5군데가 해당됩니다. 수산물 3만 4천 원 이상을 구매하면 1만 원, 6만 7천 원을 넘게 산다면 2만 원을 돌려주는데 최대 30%까지 할인되는 겁니다. 다만 지역별로 환급을 진행하는 전통시장 수가 적어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도봉구 살고 있으니까 여기 이 시장을 주로 이용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퍼지고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싸진 먹거리에 부담 없는 소비 촉진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환급 행사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원 환자가 한 달 사이 5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곧 신규 백신을 도입해서 고령층 대상 접종에 나섭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에 오전부터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호흡기 감염병이 급증했고 코로나19도 다시 유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돼서 물놀이는 안 가려고. 없어지지 않는 바이러스니까요. 코로나 의심 증세가 한 10%였다면 지금은 거의 60% 정도. 남들을 위해서라도 꼭 마스크를 써주시는 게 좋다고.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는 지난달 초 91명에서 한 달간 5배 넘게 뛰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보건당국은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공급 물량을 지난 6월 730명분에서 지난달 7만 6천여 명분으로 100배 넘게 늘렸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가 몰리며 지난달 30일쯤 팍스로비드 부족 현상이 있었다며 공급량을 100배 늘리고 보건소에도 안전 물량을 확보해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가벼운 증상의 코로나19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 냉방병인 줄 알았어요. 기침하고 몸에 기운이 없어서 좀 황당하기도 했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 재유행은 오미크론 계열의 변이 바이러스인 KP3의 확산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오리지널 오미크론에 비하면 한 증손잡벌이라고 할까? 계속 변이를 거듭하니까요. 전염력은 빠르다. 다만 이제 중증도라든지 치명률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정부는 오는 10월 중 신규 백신을 도입해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 유행 중인 홍보관을 아십니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휴지 같은 걸 공짜로 나눠주면서 동시에 온갖 물품을 파는 곳입니다. 주택가 곳곳에 진출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사건 현장 360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식품이나 생활용품을 파는 노인 홍보관 들어보셨나요? 최근에는 강남 주택가까지 진출해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홍보관의 운영 실태를 현장 취재해봤습니다. 이른 아침 어르신들이 지하로 향하고 상자들을 실은 수레가 강의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건강식품과 생활용품을 파는 회원제 홍보관 풍경입니다. 서울의 또 다른 홍보관에서는 어르신들이 육포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얼마에 샀어요? 4만원. 지하 1층을 통째로 쓰면서 오전, 오후 두 차례 영업합니다. 쌀 같은 건 다 공짜로 줬어. 4kg. 이 많은 사람 몇백 명을 다 줬어. 무릎 아픈 약 있잖아. 28만원씩 샀어. 일반적으로 홍보관에서는 먼저 1시간가량 노래와 레크레이션으로 흥을 띄우고 난 뒤 물건 판매를 한다는 게 전직 홍보관 직원의 설명입니다.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노래 많이 하죠. 그다음에 판매할 제품을 강사를 소개를 합니다. 10만 원짜리를 갖다 어디 가도 7만 8만 원 사는데 자기들만 그렇게 8, 9만 원에 파는 거죠. 친자식처럼 어르신들을 대접해 정을 쌓아놓고 감정에 호소하며 물건을 판다고 말합니다. 회사가 하나밖에 없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체인이 50개가 있다. 우리가 이번에 성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야 우리 지집에 물을 안 닿는다. 감성 테러를 많이 하는 거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홍보관을 찾은 어르신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게 전혀 나쁜 데가 아니야. 엄마들이 모여서 고스톱 치는 것보다 나. 가짜 명품백, 저렴한 전기매트를 고가에 사거나 1년에 수천만 원을 쓰는 경우도 있어 가족 간 불화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고가의 매트? 그거를 하나 딱 들어놓으셨더라고요. 100만 원 넘게 그것도 부담해가지고 막 안 버리시는 거 한 2, 3개월 전에 가가지고 강제로 저희가 벗어왔어요. 만약 홍보관이 허가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팔거나 사은품으로 고객을 유인하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도시 노인들의 외로움을 상술로 활용하는 홍보관들이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360 송정현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이 적절성을 따지는 청문회를 열고 이를 동력 삼아서 국정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반면 여권은 이 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발의된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도 낮고 심판 기간도 짧아서 오히려 야당이 역풍을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한 과정을 제대로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6일 방통위 현장 검증에 나서고 이어 9일에는 청문회를 열어 이사 선임 과정을 들여다본 뒤 이를 근거로 국정조사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안건을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으로 규정했고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물론 아직 임기를 시작도 안 한 공영방송 이사진들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KBS 방문진 이사 선임의 불법성에 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이의가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무리한 출석 요구와 또 청문회와 또 방문 조사 등을 통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루 출근한 사람을 탄핵하더니 이제 출근도 안 한 방문진 이사들을 청문회하겠다는 거냐며 이런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때와 달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길지 않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늘 호남 지역에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은 수도권 다음으로 당원이 많은 만큼 승부처로 꼽힙니다. 조금 전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유빈 기자, 경선 결과 알려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는 84%로 1위를, 김두관 후보는 13%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중엔 한준호 후보가 21%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고요. 누적 득표율상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17.67%를, 정봉주 후보가 17.43%를 차지하며 1, 2위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정봉주 김민석 후보. 호남 첫 경선에선 정권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정봉주가 최고인이 된다면 민주당 제1호 당론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얼굴과 머리만 다른 삼두 동체의 괴물입니다. 살겠다고 잠시 손을 잡고 있지만 결국은 서로 물어뜯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후보는 전북 맞춤형 공약으로 호소했고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리 미래의 기본사회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김두관 후보는 1위인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본회의에서 민생지원금 25만 원이 통과가 됐지만 용산에서 거부할 게 뻔합니다. 민주당 내일은 광주 전남에서 전당대회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홍지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하는 모습 같은데 무슨 열풍입니까? 네, 바로 복대 열풍입니다. 허리를 단단히 지탱해줄 때 쓰이는 이 복대가 의원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는데요. 제가 만나서 들어봤는데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제가 요대를 하고 했어요. 정말 도움됐어요. 그거 없었으면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시간 막 이렇게 가니까 확실히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사탕 같은 거 해서 침샘을 자극해서. 박수민 의원이군요. 15시간 50분. 이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는데 지금도 국회에서는 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이 7월 국회 마지막 날이라 오늘 밤 자정에 자동으로 끝납니다. 이 필리버스터 22대 국회 들어서 한 150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의원들이 이 복대의 힘을 빌렸다고 합니다. 150시간 넘게 이어지고 뭐 의원당 10시간이 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네, 시작은 반대, 즉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이유를 밝히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봤더니 저는 어렸을 때 참 나무를 많이 했어요. 이모경 의원님,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알아요?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우리 안우영 위원장님 잘 봐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습니까? 이뻐요? 네, 민주당에서는요 성대모사까지 나왔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국회의원들이 일할 줄이야.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하면 안 되겠죠. 네, 성대모사까지 나오는군요. 그런데 정작 이 본회의장은 텅 비어 있고 또 밤을 새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해도 뭐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왜 하냐 이런 말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래서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버티기가 돼버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기록 세워봤자 뭐하냐 이런 말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들 모두 힘들다 이렇게 호소하는데 무한 도돌이표 대치 상황인 국회를 보고
보고 있는 국민들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조국 대표 모습이 보이는데 두 사람 사이에 신경전이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 야당 대표들과는 안 만났습니다. 취재해보니 이미 한 대표 측, 조국 대표 측에게 만남을 타진했는데 못 잡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만남을 타진했는데요. 조국 혁신당 측에서 사무실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사무실 문제가 뭐냐면 제가 찍어온 사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회 본청 2층인데요. 팻말을 보면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인데 그 앞에 조국혁신당 현수막이 걸려있죠. 국회 사무처가 이 사무실 공간을 조국혁신당에 배정했는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이사가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항의의 뜻으로 조국혁신당이 이 현수막을 걸어놓은 거고요. 국민의힘에 따르면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 보고를 받고는 통 크게 양보하라고 했고 대표실을 옮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 대표실을 옮기기로 했군요. 그렇다면 뭐 두 대표는 이제 뭐 만나는 겁니까? 네,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국 대표 오늘 SNS로 국민의힘이 불법 점거하고 있던 거다. 양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가 마치 양보한 것처럼 국민의힘 입장이 나온 것에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사무실 문제는 해결됐지만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와 조국 대표, 대표로 뽑힌 뒤 서로 만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 첫 만남,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보이그룹 BTS가 강원도 화천 토마토 축제에 떴습니다. BTS 리더인 RM, 김남준이 멋진 색소폰 공연을 펼쳤다는데 RM이 왜 거기서 나온 걸까요?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른 군인이 색소폰을 조율하며 연주를 준비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순서를 기다리며 옆에 있는 군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침내 시작된 연주. 관객들은 이 군인이 연주하는 모습을 휴대전화에 담느라 바쁩니다. 김남준 이름표에 빨간 군락대 옷을 입고 등장한 군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RM입니다. 육군 15사단에서 복무 중인 RM은 화천군이 개최한 지역 축제에 깜짝 등장해 공연을 펼쳤습니다. 무대에서 20여 분간 공연을 펼친 RM은 시종일관 밝은 모습이었고 RM을 알아본 관객들은 크게 환호하며 축제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갑자기 그 방탄소년단의 RM군이 그 무대에 올라와가지고요. 다들 좋아하셨고 전우들이랑 함께 그 멋진 공연을 그 선물해줘가지고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RM의 수준급 색소폰 실력은 두 달 전에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방탄소년단 맏형 진을 위해 부대에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색소폰으로 연주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입대한 RM은 내년 6월 전역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사우나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찜통 더위가 대단한데요. 오늘 한낮 기온이 양산이 39.3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요. 서울도 34도를 넘어섰습니다. 폭염특보는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더위의 기세는 강하겠습니다. 서울 35도 등 오늘보다 1에서 2도 정도 기온 더 높아집니다. 더위 속에 곳곳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강릉 27도, 부산 28도로 열대야는 여전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5도, 대전과 대구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뜨거운 폭염이 계속됩니다. 내셨습니다. 어제 올림픽 유도에서 은메달을 딴 김민종 선수. 유도 최중량급에서 최고 성적을 냈으니 웃을만도 한데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감동시키기엔 부족해서 금메달을 못 땄다. 최선을 다하고도 이렇게 겸손한 모습에 국민들은 충분히 감동받고 행복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감동.
뉴스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